자, 오늘은 우선 약간 늦은 연말정산 느낌으로 베스트 앤 워스트를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보자였는데 2023년을 마무리하자라고 아이템을 이제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왔을 때 기준이 이제 옷을 산 것들을 쭉 놓고 보니까 실패한 게 없네? 실패다 성공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아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뭐 손이 잘 가지 않는 아이템들도 언젠가는 내가 그걸 좀 잘 입는 날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2023 베스트인 것 같아 2023년에 했던 어떤 경험들을 공유를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가죽은 어찌됐건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제품마다 조금씩 다 디테일이 다르고 에이징되는 과정이 제가 좀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반적인 룩의 무게를 잡아주는 거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가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죽을 3개를 들고 왔어요 근데 요거는 최근에 보여드렸던 양가죽 무스탕이고 요거는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롤링라우드라는 브랜드 에센스룸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코치 자켓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루이스를 제품 들고 왔는데 우선은 제가 루이스를 제품이 더블라이더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거를 구매했냐면 제가 처음 구매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시그니처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안쪽에도 이제 요 세틴이 아닌 퀼팅이 들어가 있는 걸로 구매를 했었고 사이즈도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체격이면은 요 사이즈를 입어라 뭐 이런 추천받은 거를 제가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상징적인 라이트닝 모델을 구매했었는데 제가 그 제품을 입었을 때는 퀼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계절감이나 사이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저랑은 좀 불편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많이 안 입다가 요 아이템을 제가 이제 도전해 본 거예요 실루엣도 46 사이즈라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제가 크게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안쪽도 퀼팅이 아니고 세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그냥 봄, 가을 전체에 다 입을 수 있는 계절감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게 소가죽을 구매했는데 이 가죽의 질감인 거죠 이 가죽의 질감이 너무 아쉬웠던 거를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좀 많이 대체를 한 것 같아요 옷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왼쪽 가슴이랑 팔 부분에 이제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요 제품의 가장 메인은 뒷모습이긴 하거든요 요렇게 들어가 있는 이 그래픽이 제가 좋아하는 이 가죽의 질감과 그래픽까지 더해지니까 사실 저는 안 살 이유가 없던 거죠 양가죽이다 보니까 우선은 뭐 운전할 때나 활동할 때 워낙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사이즈감도 넉넉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타이트한 자켓보다 그리고 요 제품은 이제 케어까지 진행을 해서 가져왔고 제품 금액은 한 18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케어비용까지 다 해서 30만원이 조금 안되게 제가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양가죽의 느낌이랑 이 보온성이랑 이 핏감이 제가 겨울 아우터 중에 제일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크롭한 기장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입는 뭐 바지들이랑도 되게 잘 입을 수가 있고 가죽하면은 남성적인 거 느낌이랑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맞게 입어야 된다라는 뭔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스타일상 경험을 해보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사이즈감에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입더라 라는 걸 좀 이제 올해 많이 제가 느꼈고 저는 앞으로도 구매를 할 때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핏감에 제가 좀 자주 입을 수 있는 가죽으로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한 번 더 뭐 이런 비슷한 게 있다면은 아마 제가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그 1년에 쇼핑을 하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를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근데 뭐 대충 생각해보면은 한 달에 한 50에서 100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좋은 걸 산 달은 뭐 200 넘어간 것도 있겠지만 대충 뭐 50에서 100을 쓴다 쳐치고 12달이니까 대충 한 1000만원 정도 쓰는 거 아닌가? 첫 번째로는 바로 이 휴먼메이드의 샴브레이셔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칼의 형태가 이렇게 밴드 칼하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것도 가지고 왔어 사실 안 버렸거든. 원래는 이렇게 카레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 카레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목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감히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내가 옷을 구매하고 내 체형에 맞게끔 내가 어떠한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패션의 재미라고 생각이 들어. 실질적으로 사실 카레가 달렸을 때는 한 번도 안 입어서 손이 안 가더라고 이게. 근데 과감하게 그냥 제거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는 뭐 차후로 알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즐겨 입는 그런 셔츠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경험하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워낙 시그니처한 제품이고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 좀 고민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 특히나 여행을 가게 된다든지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아, 이 아이템은 뭔가 구매를 해야 된다. 근데 자칫 그러다 보면은 손이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템을 구매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아이템은 캐피탈의 하와이안 셔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렇게 베스트. 이거는 다 이제 여행 중에 사실 구매를 했었어요. 뭐 캐피탈이란 브랜드를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어떤 시그니처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들은 금방 또 빨리 품절이 돼서 타이밍도 사실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때마침 절묘하게 좀 타이밍이 잘 맞아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뭐라고 그럴까, 이 하와이안 셔츠도 사실 한 번도 안 입었어. 그리고 이 베스트 같은 경우도 그 매장에서 입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뭔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게 막상 이제 내가 이걸 구매하고 와서 입었을 때 룩을 매치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입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아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여행을 가게 된다든지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은 막상 내가 입으려고 하면은 잘 손이 안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템을 구매할 때 조금 신중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는 문제의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니즐즈 트랙 팬츠. 근데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그 스튜디오스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편집샵에서 구매했던 이제 니들스의 HD 라인의 트랙 팬츠.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일본에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빈즈 재팬에서 와이프 선물로 구매를 했던 건데, 선물을 주고 나서 이제 있다 보니까 약간 와이프 그러더라고. 이거 오빠 이거 약간 원단이 오빠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HD 라인이라서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약간 원단의 어떤 무게감이 좀 다른 느낌. 그래서 이제 어떤 혼합률이라든지 이게 좀 다른가라고 해서 이제 안쪽에 라벨 쪽을 보게 된 거야. 제가 구매한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 근데 작년에 내가 구매했던 트랙 팬츠는 메이드 인 재팬이었거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번 시즌에 같이 나왔는데 이 빔즈 재팬에서 나온 트랙 팬츠 같은 경우는 원단의 어떤 혼합률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야.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니즐즈의 어떤 트랙 팬츠라든지 니즐즈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모두 다 메이드 인 재팬일 것이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했었잖아. 근데 이번 시즌에 나온 트랙 팬츠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뭐 빔즈라고 협업을 통해서 나온 제품 같은 메이드 인 재팬도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제가 든 생각은 사실 그런 생각 좀 아쉬움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휴먼 메이드도 마찬가지고 나나미카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뭐 그거는 뭐 일본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수의 많은 뭐 하이엔드라든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명품 브랜드들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네펜테스 산하의 니들즈 제품의 어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면서 든 생각은 사실 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미즈 게이조나 다이케 스즈키가 했던 그들만의 어떤 정체성, 뭔가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로서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분명히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어떤 시작과 꼭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하의 엔지니어 가먼츠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꼭 이렇게 메이킹을 중국에서 뭐 하는 부분이 뭐 어떤 제가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저같이 전혀 생각 없이 모르고 구매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거든. 근데 지금 현재 니들즈도 그렇고 이렇게 생산 라인을 뭔가 조금 변경되는 게 보이니 뭔가 구매할 때는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은 게 뭔가 저품질이다. 품질이 뭔가 저하됐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는 건 아닙니다. 옷장에서 어제 밤에 옷 꺼내면서 보니까 뭐 어떠셨어요?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사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뭔가 인식하진 않았는데 막상 어저께 아이템을 선정하면서 옷장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국내에 어떤 2023년도에 국내에서 뭔가 쇼핑을 했던 아이템들이 조금 다양하게 많이 없네. 근데 이거는 아마 뭐 이런 류의 어떤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비슷하게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분명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도 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가서 볼 수 있는 아이템이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 또 차부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